네버엔딩인데. 저는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에 나왔어요. 오늘이 페스티벌 마지막 날이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 사람 다 모였어요. 춤추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사람이 진짜 진짜 많은데 여기 분위기가 되게 핫합니다. 스트리트푸드도 완전 쫙 들어찼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가다 보면 진짜 한없이 음식점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춤추는 사람도 많고 완전 축제 분위기가 한참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춤을 너무 잘 춰 미쳤어. 엄청 잘 추는데? 대박 대박! 미쳤어 미쳤어! 야, 안 힘들어? 대박 힘든데. 그러니까. 라고 나 어디에서 왔냐고 해서 나 코리안이라 그랬더니 나한테 같이 춤추대. 그래서 내가 춤을 못 춰. 쏘리. 춤을 못 춰. 그래서 춤 구경만 하고 나왔어요.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서이스트에 다시 왔어요. 비치로드 쪽에서 들어가는 길목인데 오늘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커피숍 왔거든요. 카페 아마존? 근데 닫았네? 왜 안 가지? 여기 맞아? 맞아. 닫을 줄 알았나? 그래서 그냥 옆에 서식스 있어서 다시 구경 한번 나왔어요. 타투샵 열었고. 그러면 우리 오빠 커피숍은 어디로 가? 나 커피 먹으러 나왔는데. 커피 있는데? 저런 데 아닌 것 같아. 그 커피숍이 아니야? 저기 붙여있는 것 같아. 그래? 안 한다, 안 해. 안 해, 안 해. 여기는 뭐야? 슈퍼 같은데? 슈퍼마켓이구나. 와, 너무 안 하는데? 진짜 다 닫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안 돼, 안 돼. 돌아가자, 오빠. 아,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오빠. 커피숍이라고 위장하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헐!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커피 되냐고? 어, 아니야. 아니, 커피, 아니야. 커피? 언니들 나오잖아. 아니, 진짜? 오빠 찍지 말아봐. 찍지 말아봐. 아니, 커피 있는데? 커피숍인데? 커피. 베이지 반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야? 물어볼게. 물어볼게. 이 s a coffee shop, is it right? Yes. Coffee shop, is it right? Yeah, yeah, coffee shop. This is not closed? Yeah, yeah. Coffee? Yeah, you can try. You can try. 아, 잠깐, 나 들어갔다. 올게. Can I see? Yeah, yeah, you can see. 아, 커피숍. 어, 커피숍 맞는데? 커피숍 맞아? 커피숍 맞아, 오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커피숍. 근데 진짜 커피숍이야? 술집인 것 같은데? 느낌 이상한단 말이야. 싸한데 커피숍이야. 커피 팔아. 커피치노 이런 거 팔아. 근데 나는 소문 듣기에 커피숍으로 위장한 술집이 있다고 들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치? 왜 문을 닫아놓고 장사하래?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 봤는데 진짜 커피숍이 없다. 스위식스 갔다가 다 닫아가지고 커피숍 찾아 헤매다가 지금 조금 오른쪽에 여기 느낌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파타야는 유흥의 도시잖아. 근데 유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2년 전에 왔었을 때는 너무 그 빨간 불이 대놓고 켜 있는 거야. 막 이게 안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여기도 빨고, 여기도 빨고, 여기도 빨고, 어디 들 데가 없어. 약간 이래가지고 파타야에 남자들끼리 간다 그러면 와, 이거는 혹시 남친이 파타야에 친구랑 간다고 하면 말이세요. 근데 지금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유흥이 없어요. 봤잖아, 소이섹스 완전 전멸, 피스트 전멸, 쇼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빠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휴양지의 느낌이 납니다. 바다도 예쁘고 외국인 관광객이 그래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인들 가족끼리도 많이 오고 연인끼리도 많아요. 한 블록 뒤에 가면 정말 많은 상점들이 닫아서 약간 폐허 느낌도 나지만 비치로드에 돌아다니시면 나름대로 상점도 많이 열었고 커피숍도 있고 바도 열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파타에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유흥을 하고 싶으시다. 뭐 이건 개치니까 내가 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 개치지, 그치? 방콕으로 가세요. 방콕은 합니다. 그렇습니다.